아멘. 서울에 요즘 최근에 강아지 유치원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강아지들을 이렇게 잘 봐주는 곳인데요. 달라스에도 강아지 모텔이 있어요. 그냥 애니멀 하스피탈에 맡기는 것하고 강아지만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 강아지 모텔이 있는데 하룻밤 자리는 한 70불 정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강아지 유치원은 그게 아니고 강아지를 놔두고 부부들이 일을 가고 그러면 우리 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이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유치원에 맡기면 강아지를 잘 놀게 하고 때로 공부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유치원에 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집에 강아지를 맡겼어요. 오후에 첫날 오후에 3시 반에 가서 데려오는데 자기가 맡겼으면 좋은 대접받고 했으면 즐거워서 올 텐데 완전히 기가 죽어서 오더라요. 그래서 야, 우리 강아지가 뭐가 문제 있나면 유치원이 별로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국 사람이 잘하는 방법으로 다음날 강아지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면서 슬그머니 강아지 선생에게 촌지를 슬그머니 집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날 오후에 3시 반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요. 아, 이번에 강아지가 막 신나가지고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촌지가 이렇게 약발이 먹히나 그렇게 봤더니 참 놀란 것은 강아지 목걸이에 이렇게 반장 그렇게 딱 붙여놨더랍니다. 근데 강아지도 자기가 반장이 되면 행복해 할 줄 아나 봐요. 그 얘기가 넘어서 태평양도 미국까지 오고 제 귀에 들어오게 된 것은 강아지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사는 것처럼 내 자신이 제일로 중요하고 나를 높여야 되고 내 만족이 제일로 중요하고 내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되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아지의 얘기는 하나의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는, 지금도 자기 자신을 속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는 남을 죽이고 남을 밟지 않고는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대부분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영토를, 자기 집을, 자기 영어를 높여서 그걸 세상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때 행복하다고 말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 전부인 걸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자녀들이 물어보세요. 뭐가 되기를 원하냐고. 그러면 어릴 때는 고생을 해도 나는 화가가 될 거라고, 난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뭐 과학자가 될 거라고. 요즘은 그렇지 않고 어린이들 보면 다 뭐가 된다 그런다고요? 다 연예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 싸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 아이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 거의 전부 다 미쳐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그 바닥 속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속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는데 우리 겉사람이 우리 것이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버리면 우리는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 꼭 구원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불행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지음 받았다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도록 하나님 만들어버리셨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행복해야만 행복하는, 내 사업이 꼭 잘 되어야만 되는, 내 자녀가 잘 되어야만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버린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버리면 여러분 삶은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새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게, 내 기쁨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내 삶의 기쁨이 행복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져버렸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다르게 살아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당신 밑에 당신을 섬기는 조그마한 몇 명이냐고 말합니다. 아, 회사가 3,000명씩 일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 새롭게 지음받은 것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충족함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면 아닌 것이니.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우린 배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세미나를 하면서 10초 동안 했는데 출애굽기 1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미방에 바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출애굽하게 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장자를 내게 바쳐라. 그 말은 너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것이니라. 그 말은 다른 너 모든 게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죠.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왕 같은 재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내 능력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삶, 세상의 즐거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는 신령한 은혜의 그 맛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갈 데 없으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푸른 초장과 아름다운 물개를 치는 곳에 가서 인생을 살았지 얼마나 갈 데 없으면 이곳에 오셨냐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우리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시간이 어디가 있냐. 신명희 장로님, 예배 때마다 제가 흔들어도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얼마나 그 고생스러운 그 자리를 뭐 때문에 앉아계시는지. 우린 누룩이 있는 빵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에 보기에 맛이 없어도 그것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을 즐거워하지 마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그게 무교병이죠. 세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아라.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추구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으로 내 삶의 주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역을 넓히려면 그저 우리 꿈이 좋은 집을 갖는 것이고 좋은 자동차를 갖는 것이고 좋은 자부를 갖는 것에 인생의 소망이라면 절대로 우리 무교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적어도 한 교회를 섬기면 그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지 왜 아직도 교회는 나를 몰라주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부르시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무시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성령에 관계 없으신 분이시고 성령 관계 있으신 분들, 성령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귀신 들려서 눈멀고 벙어리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려서라는 단어는 눈멀고 벙어리된 이유가 다 귀신 들렸다는 말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게 다 귀신 들려서 그러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서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번뇌된 자는 이 사람은 그냥 눈멀고 번뇌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로 눈멀고 번뇌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쪽에서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노노노노노,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지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세우는데 일각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나와보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그대로 율법처럼 너무 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세우지 그렇게 자기를 살도록 하셨던 성령 인도함이 된 무지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알세불, 내가 귀신에 붙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하신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보시고 31절,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스라엘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으로 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살지 못하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가 있는데 다른 죄 다 용서받았어도 성령의 역사심을 거절해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제발 부질 권한, 제발 성령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 제발 거절하고 회방하지 마,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즘 우리의 교회를, 우리들의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오늘을 존재하는 우리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다원주의. 다원주의란 말은 뭐 예수에게 뭐 구원 있냐 석가도 있는 것이지 아 뭐 이슬람도 있지 뭐 그렇게 편협하게 기독교에만 구원 있다 그러느냐 그게 요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세력과 동시에 또 하나는 반기독교 운동 반불교 운동은 없습니다. 반이슬람 운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 위에 기독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 죽을 수 없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인 주인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버리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비교하게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도 훨씬 많이 모였어요. 훨씬 몇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거의 시민의 절반이 모였다니까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성경을 전 읽지 않은 목사님이 그거나 초대교회는 다 대형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보다 컸지만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중복이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가정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내적 치유가 있었습니까? 뭐 부흥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조직, 우리 교회처럼 부장단이 있었습니까? 임원회가 있었습니까? 성계 조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을 우리 교회는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는 우리에 비하면 여러분만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학벌 좋은 분도 많으시고 멘파 훈련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 사회에서 리더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교회가 왜 세상을 바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느냐. 조직이 없었습니다. 시설도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멘파워가 잘 교육된 멘파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그걸 미치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일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했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하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목숨을 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인데 오늘 우리들은 그 성령의 역사받아는 교회 프로그램과 조직과 시설에 미쳐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조직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구원하시고 주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들 지금도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역사는 교회라고 썼잖아요. 제가 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우리가 오셨다가 떠난 분이 계세요. 자기는 저게 싫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봐 싫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말씀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세군의 창시자로 쓰임받은 윌리엄 부스 목사님께서 이런 연정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기에 내가 살다고 죽고 난 다음 세계의 위기가 올 터인데 그때는 종교는 있지만 성령은 없고 기독교는 있지만 그리스도는 없고 속죄는 전파되지만 중생은 없고 도덕은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은 없고 천당 천국은 말하지만 지옥은 말하지 않는 경향이 다음 세계의 위기일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섭섭하게 드릴지 모르지만 목회자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성령 충만하길 바란 분이 계시지만 그 수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할까 봐 걱정하네요. 그냥 교회 와서 술 담배 끊고 구원받고 기도해서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그걸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장악했어. 성령님 나를 마음껏 쏘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기도 못하네. 못해.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해. 왜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 목사님의 현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혀를 깨물고 아멘 나올까 봐 이러신 분들. 성령님 갑초를 받아버릴 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한다면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면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잉태하셨고 성령을 일하셨고 성령이 그를 살리셨고 성령이 힘을 입어 마귀의 모든 자를 고치셨고 성령의 힘을 입어 모든 곳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정말인가?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냥 잠잠하라 내가 고쳤다 그러면 되시지 이게 고친 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니라. 그 제발 지금 성령이 하는 일을 바알세보라 방해하지 마. 방해했던 너희들이 죽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 부어주실 거야. 성령을 받고 일하시는 성령 앞에 순종해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접실에 초청받아 앉는 것이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 너희가 세상으로 영을 받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것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 깨닫느니 하나님신 신령한 은혜는 성령의 역사 깨닫게 되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셔서 내 영과 더불어 성령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빌바를 모릅니다. 기도하다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그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성령님 일하심이 필요하는가? 왜 일하신 성령님 역사가 중요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냥 쏙 귀신한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니라. 그리고 제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회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핍박이 주어진 것 다 살게 도망한 그들에게 성령 역사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가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서 복음을 증가할 때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이 증가를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의 설교력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담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빌립보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성령 인도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친히 본인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가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보내셔서 눌린 자의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은혜를 내게.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눈먼 자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눈먼 자를 하나님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눌린 자는 사단의 영이 눌린 사람 자유케 해서 강건케 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인가요? 뭐라고요? 머리죠.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으십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면 가까이 부르셔서 위로하시다 그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가까이 불러서 위로하시다. 여러분 자녀가 가다가 넘어지면 껴안고 야 울지마 울지마 아프지 아프지 그게 가까이 불러서 위로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이다. 그러나 두 분은 같으면서 달라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나를 보내셨다는 말은 이 교회가 행할 사명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말은 교회 위에 성령 임해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왜 일하신 성령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셔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손해볼지언정 교회를 허무는 일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는가? 교회를 세워나가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교회를 허무는 자는 성령님을 회방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이놈의 교회를 들어엎겠다고. 이놈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예요. 들어엎어도 누가 들어엎으세요? 성령님 들어엎으세요. 그렇게 말한 분은 성령 충만하든지 사단 충만한 거예요. 제가 얘네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뭘 그렇게 교회를 지켰다고 그러십니까? 이 교회가 뭐 전쟁 났습니까? 지키면 총칼 들고 지켰습니까? 제가 그랬네요. 나는 뭐 설교하고 잊어버렸죠. 저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다음에 설교할 때 그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사인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방이 이 교회를 지켰다고 항상 얘기하고 사인방이 담을 딱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네 분의 장로님이신데 제가 일렀다고 그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 저 뜨끔하더라고. 진짜로 이거 괜히 일렀다 오해받은 입장에서 곤란하잖아요. 두 번째 설교할 때 제가 했게 안 했게요? 또 했어요. 이번에 말을 돌려서 했어요. 여러분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교회를 총칼 두고 지키신 분 손 한번 들으십시오. 우리들이 주무 잠을 잘 때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뭘 지키는 뭘 지켜요. 막 해버렸어 그냥. 끝나고 목사님실에 앉아있는데요. 사인방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야 이제 내일 새벽부터 설교를 못하는 거 보구나. 새벽부터 딱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덜도 떨고 있고 괜히 그랬나 그냥 내가 이게 참 이런 일 별일을 다 당하는구나. 네, 그 네 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도와주셨게? 참 알긴 엄청 잘 알아.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다른 교회 가서 안 해요.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봐주신 거지. 그 끝나고 나서 뭐 목사 네가 1년 여쭤냐 그럼 저 떠난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제발 이놈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손해볼 전쟁, 내가 앉을 전쟁,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허무니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싸워봐서 아는데 싸워본 교회 있어봐서 교회를 싸우면요 잘못된 사람 잘한 사람끼리 싸우죠. 잘못한 사람 막 싸우면 잘한 사람도 그걸 막겠다고 동투사처럼 막 싸우죠. 그러면 정말로 좋은 사람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쁜 사람도 빠져나가고 지친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 이들이 교회를 지킨 사인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싸움이야. 나갔다 들어온 것들이 뭐냐. 우리 이렇게 지켰다고 순교자의 사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져. 여러분 교회를 지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는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개척 멤버들은 쓰임 받았을 뿐이세요. 교회를 지키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철회하고 교회를 지킨다 그러지만 지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신병장님 철회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왜 일하신 성령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 지체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왜 일하신 성령이 필요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누구도 예수를 추러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믿어지잖아요. 왜요? 우리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믿게 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믿어져요. 이쪽만 믿어진다니까 그냥. 본 적도 없지만 믿어진다고. 아멘? 왜 그러느냐?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절하고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알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딱 부으셔서 하나 용사로 자라게 해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상금을 바꾸게 하시고 바꿀 수 없으면 잘 견뎌 나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린 그 성령님 때문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제발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밥을 한 개 사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식사하면 되냐고 싶습니다.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생전 전화 안 하신 분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고 논문 쓰지 마시고 그런 분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일로 저에게 밥 한 개 되지 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요즘 기도도 잘 되고 앉으면 막 성경 읽어지고요. 그리고 막 틈만 나면 아, 내 자신만 봐도 너무 자랑스럽고요. 내가 이제 많이 큰 것 같고요. 아, 자기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네. 자기가 보이면 안 돼. 나를 그렇게 하신 누가 보여야 돼? 성령이 보여.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께 감사하시고 저에게 밥 살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기도가 잘 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위기예요. 그게 여러분 위기예요. 절대 길이 열리지 않아요. 내가 그랬어요. 바꿀 때까지 절대 길이 안 열립니다. 속으로 그만은 대놓고 못하고 아직까지 안 열리고 있어. 그분 제가 대놓고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누가 금식합니까? 내가 금식하죠. 누가 철회합니까? 우리가 철회하죠. 예수님이 철회하십니까? 성령님이 금식하십니까? 그러나 금식이 됐으면 철회가 됐으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일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버릇이 있어서 기도가 잘 되면 잘 되는 나를 보고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혀지면 예전엔 10분도 성경을 못 읽었는데 이번 읽으면 막 성경이 막 2시간씩 읽혀지는 거예요. 그 읽혀지는 나를 보고 앞으로의 삶이 편안할 거라 생각. 그게 망하는 길이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귀신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막 신으로 모시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얼마나 반대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교회를 20년 지켰습니다. 내가 11조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잖아 기도. 신명이 장로님 그렇게 가끔 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김문교 암이 아니라 그러십시오. 가끔 그렇게도 하시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른 말을 바꾸겠습니다. 인도의 초창기 선교사 가운데 스코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잘 못 알고 한 지방을 들어갔는데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지방에 잘못 들어가 버려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주민들이 붙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심장에다가 창을 거누고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선교를 갔을 때 가고 했겠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노래나 찬양을 하려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바이올린을 켜가지고 찬송가 37장 주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 그걸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절 불러도 심장이 창이 하나 2절이 끝나도 창이 안 와. 3절을 끝났는데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4절 들어가기 전에 눈을 뜨고 봤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원주민들이 창을 내려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말하는 주 예수가 누구냐? 당신 말하는 만유의 주가 누구냐? 나에게 얘기해 주시오. 그게 누구의 역사가 1. 스코트 목사의 노래에 대한 놀라운 능력 이 성령의 역사 1과 2 중에 누구게? 알긴 잘 알아요. 여러분 왜 시험 논줄 아십니까? 내가 했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는 이곳에 설 수도 없고 여러분 그곳에 앉아 계실 수도 없고 스코트 목사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놀랍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전 다른 주역까지 다 전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특히 요즘의 문제가 뭐냐? 성령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령 운동한다는 교회의 비디오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 다 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역사는 막 뛰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성령 역사 확 불었는데 조용하고 그건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찍혀있는 동영상에는 막 성령 받아 쓰러지고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걸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이면서 저 미친 것들 봐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돌아가신 걸 아십니까? 나 그것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런 거지.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밖으로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원을 우리 목회자고 갔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기도를 받고 쓰러졌는데 막 두 시간 동안 떼굴떼굴 굴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제한테 굉장히 마음이 안 그냥 판다고 때리고 싶어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그게 뭐 귀신 역사겠습니까? 막 좋아서 어쩔지 이거 웃음을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성령이 없다.
성경에는 안 쓰여 있죠. 그러면 성경에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으란 말이 쓰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기쁨을 주시는 영이 역사하면 그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떼굴떼굴 웃는 것이 저에게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하면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토종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 해 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추종자들 끌어모았다. 그 방법은 가정에서 만든 로사리 묵주였다. 로사리 묵주라는 말은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묵주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 묵주가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묵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천주교 이런다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이 작은 술을 어루 만지며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고 중얼 거리 만사가 형통한다는 걸 탁 퍼뜨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자동차에다 십자가를 걸어놓잖아요. 그럼 자동차 사고가 난다 안 난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아요.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요? 자동차 확 지나가면 여기 확 튀어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참는 건 내가 주님이자 종인데 나는 나됨을 지키고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지 십자가를 만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쳤어요. 천주교 들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쪽이 천주교였지만 그분은 아침마다 묵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묵주알을 넘길 때마다 난 오늘 건강 잘 될 것이다 그러면 하루가 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그걸 놓고 토종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능은 다른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능력이요 우리의 도움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찾아와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것은 미신의 능력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성령님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일부 신자들은 성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그분에게는 비정상적이거나 무시무시하는 것이 없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때문에 그분은 꼭 예수님 같은 분이어야 한다. 예수님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홀대를 당하신다. 심지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조차도 광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도록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다. 유명한 토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내가 다 가져가겠다. 너가 원하는 것 하나만 붙잡아라. 내가 너희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무엇 하나를 잡겠습니까? 1. 남편 2. 아내 3. 돈 4. 기술 5. 성령 어느 걸 잡겠습니까? 하여간 아는 것 엄청 잘 알아.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성화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신케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신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 사람까지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단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만 알게 하시고 소문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말로 잘하게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왕권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저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빼앗겨도 좋습니다. 왕이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 바람이 있는데 저에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소원이십니까? 하나님 다 거둬가겠다면 하나님 성령만큼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자녀를 다 데려가더라도 성령이만큼은 제가 붙잡습니다. 그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 왜? 일하시는 성령 아니면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소서. 성령님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성령을 회방치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게 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오직 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